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 기후 서기전 1295년경부터 서기전 1000년경까지 서기전 1291년 경인년 단군조선 제21대 소태 천황 47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귀방을 이기고 색도, 영지 등을 침공하다 대패하여 화해하고 조공하였습니다. 서기전 1291년 경인년 단군조선 번안 제29대 소정 때 고등이 상장서여와 함께 은나라 무정의 군사를 격파하고 추격하여 색도에 이르러 불사르고 약탈한 뒤 돌아왔습니다. 이때 서여는 은나라의 북박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병사들을 탕지산에 주둔케 하고서 자객을 보내어 소정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탕지산은 단군조선 번안의 북경에 해당하는 탕지성이 소재한 산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기전 1291년부터 서기전 1286년 사이는 번안 광경에 천황의 비왕인 번안이 없는 공백기가 됩니다. 서기전 1289년 임진년 단군조선 제21대 소태 천황 49년에 계사원 욕살 고등이 귀방을 습격하여 멸하였습니다. 계사원은 장단경 지역으로서 지금의 심양 지역이 됩니다. 이에 일군국과 양운국이 조공하였습니다. 양운국은 지금의 바이카로 서편에 소재한 나라로 추정되고 일군국은 수미리국에서 5만 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므로 지금의 서북유럽 지역에 있었던 것이 됩니다. 서기전 1287년 갑오년 단군조선 마한 아라사가 고등이 모반하여 개성에 운거하며 천황께 항거하므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홍성령 경계에 이르니 천황이 고등을 용서하여 우현왕으로 삼았다는 소문을 듣고 토벌을 멈추었습니다. 서기전 1286년 을미년 단군조선 제21대 소대 천황 52년 우현왕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우현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태 천황이 서우여에게 살수백리에 봉하여 섭주로 하여 기수라 하였는데 이를 말리던 우현왕 색불루가 결국 부여 신궁에서 즉위하였습니다. 이때 고주꾼의 아들 백이와 숙제가 임금될 자리를 버리고 동해로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서기전 1286년 을미년 단군조선 마한 아라사가 소태 천황이 해성에서 욕살 서우여에게 선양하려 하자 불가함을 간하였으나 허락지 않았으며 이에 우현왕의 아들 색불루가 즉위하니 마한 아라사가 군사를 이끌고 해성으로 가서 색불루의 군사와 싸웠으나 패전하여 전사하였습니다. 서기전 1285년 병신년 단군조선 제22대 색불루 천황 원년 정월 경인월에 녹산 백악산 아사달에서 즉위함으로써 삼조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녹산을 개축하고 관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3월 임진월에 색불루 천황이 백악산 아사달에서 삼신제를 올렸습니다. 3월 임진월에 단군조선 마한 여원흥이 색불루 천황의 조서를 받고 향과 충문백 두산서고문을 받아 16일 이른 아침에 사만 대백 두산 천단에서 삼신제를 올렸습니다. 5월 갑오월 색불루 천황이 제도를 개정하여 사만을 삼조선이라 하였으며 여원흥을 마한에 서우여를 번안에 봉하였습니다. 9월 무술월에 색불루 천황이 장단경에 행차하여 조부 고등왕의 묘를 건립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11월 경자월에 색불루 천황이 구안의 군사를 친솔하여 은나라의 수도를 2차례 격파하였습니다. 서기전 1285년 단군조선 번안 제30대 서우여 원년의 색불루 천황이 서우여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으니 서우여가 몰래 좌원에 돌아와 군사를 일으키니 개천령이 즉각 토벌하려 하였으나 패전하여 전사하고 색불루 천황이 삼군을 친히 인솔하여 토벌하러 갔다가 서우여를 비왕에 봉할 것을 약속하며 설득하자 이에 서우여가 따름으로 5월 갑오월에 서우여를 번안에 봉한 것이 됩니다. 이에 은나라 무정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서기전 1284년 정유년 단군조선 제22대 색불루 천황 2년 2월 개묘월에 황하 주변에서 승전 축하를 하였으며 회대 지역으로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서기전 1282년 기해년 단군조선 번안 제30대 서우여 4년에 진조선이 천황의 칙서를 전하고 금팔법 8조법금을 만들었습니다.
우현왕 색불루가 천왕으로 즉위하면서 제도를 개편한 서기전 1285년부터 삼한관경을 지난 만, 번안에서 진조선, 마조선, 번조선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서기전 1280년 신축년 단군조선 번안 제30대 서우여대 은나라 왕 무정서기전 1325년부터 서기전 1267년이 번안을 거쳐 색불루 천왕에게 글을 올리고 조공하였습니다. 서기전 1279년에 이집트 람세스 2세가 즉위하였습니다. 서기전 1274년에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카데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서기전 1266년 을묘년 단군조선 제22대 색불루 천왕 20년에 남국이 고주꾼과 함께 남하하여 엄두콜에 머물고 여파다리 빈기의 땅에 운거하여 열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남국은 단군조선 초기부터 존속한 천궁국으로서 치우씨의 후손이 봉해진 나라입니다. 또 고주꾼은 고주국의 임금인 천군을 가리키며 이 고주국은 서기전 2267년경 도산회의 때 우순이 임의로 설치한 유주를 회수하여 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도콜은 산동반도 서쪽의 엄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빈기의 땅은 은나라 시기에 서쪽의 제후국인 주나라가 위치한 소위 서이의 땅이 됩니다. 이렇게 단군 조선이 은나라 땅 가까이 진출하여 장악한 것은 부도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라를 이어 은나라가 단군 조선의 영역을 야금야금 침탈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차원이 됩니다. 서기전 1265년부터 서기전 1259년까지 은나라 제23대 왕 조경이 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26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기전 1259년에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서기전 1258년부터 서기전 1226년까지 은나라 제24대 왕 조갑이 3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236년 을유년 단군조선 아올 천왕 2년에 남국, 청구, 구려, 몽골의 군사가 은나라를 격파하고 회대지역을 평정하여 포고시를 엄영고시를 서 방고시를 회에 봉하였습니다. 단군 조선이 하나라와 은나라가 잠식하였던 땅을 회복하여 직접 제후를 봉한 것이 됩니다. 서기전 1233년 무자년 단군 조선 마한 제19대 여원흥이 아올 천왕의 명을 받아 백악산 아사달로 가서 도읍을 영고탑으로 옮기라 간하였으나 천왕이 불가하다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서기전 1225년부터 서기전 1220년까지 은나라 제25대 왕 늠신이 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219년부터 서기전 1199년까지 은나라 제26대 왕 경정이 2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200년경부터 철기시대가 시작되었다 합니다. 서기전 1200년경에 도리아인의 이동이 있었으며 미케네 문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서기전 1198년부터 서기전 1195년까지 은나라 제27대 왕 무울이 4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194년부터 서기전 1192년까지 은나라 제28대 왕 태정이 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191년부터 서기전 1155년까지 은나라 제29대 왕 제을이 3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1183년에 희창이 주나라 제후가 되었으며 은주왕의 삼공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공이던 구우와 아쿠가 은주왕에게 가나다가 죽임을 당하여 마른 고기가 되었고 희창도 가나다가 옥에 갇혔는데 희창의 신하 산희생이 미녀와 보물을 바쳐 석방되고 섭에게 봉해졌습니다. 서기전 1154년부터 서기전 1122년까지 은나라 제30대 왕 제신이 32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제신의 이름은 수이며 호는 주입니다. 은주왕은 항복한 유소씨가 바친 달기라는 미인으로 인하여 주지육림에 빠지고 폭정을 일삼았으며 서영 미자가 자주간하였으나 듣지 않자 미자는 떠나버렸고 아우 비간도 사흘 동안 간하였다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숙부인 기자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니다가 붙잡혀 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폭정 끝에 서기 전 1122년에 주나라 무왕에게 망하게 됩니다. 서기 전 1150년경에 강태공과 주나라 문왕이 소위 주문왕 8개도를 만들고 64개로 된 주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64개에 대하여 8개 상중론이라 하여 이보다 약 230년 전인 서기 전 1382년에 단군 조선의 지리숙이 이미 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군 조선의 8개 상중론과 64개 주역은 분명히 표절 내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서기 전 1134년에 주나라 서백 희창이 죽고 아들 희발이 서백이 되어 3년상도 마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은주왕을 치려할 때 백이와 숙제가 충효를 설파하며 길을 막고 말렸는데 이때 강태공이 의인이라 하며 부축하게 하여 길을 비켰다고 합니다. 서기 전 1130년경에서 서기 전 630년경 사이에 아시리아가 팽창하였습니다. 서기 전 1130년 신민년 단군조선 번안 제33대 임나 8년에 단군조선 제35대 솔라 천왕의 조서로 천단을 설치하고 삼신제를 지냈습니다. 이때 천단 축가를 불렀습니다. 서기 전 1122년 김현년에 주 무왕이 서희의 세력을 이끌고 은나라 주왕을 치니 주왕은 목야에서 패하고 불 속에 뛰어들어 자살함으로써 은나라는 망하고 주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은나라는 서기 전 1766년부터 서기 전 1122년까지 30대 645년의 역사가 됩니다. 서기 전 1122년 김효년 단군조선 마한 제21대 아도 때 은나라가 망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서기 전 1122년부터 서기 전 1116년까지 주나라 제1대 무왕이 7년간 다스렸습니다. 은나라의 서백이던 주나라 희발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 천하를 시작한 제1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서백이란 서쪽 지역의 제후 중에서 최고 권력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서기 전 1120년 신사년 단군조선 마하나도 때 자서여가 태행산맥 서북으로 피해가니 막조선의 마하나도가 이를 듣고 모든 주와 군을 샅샅이 조사하고 열병하고 돌아왔습니다. 서기 전 1116년에 주 무왕이 죽으니 삼감과 회의가 배반하였으며 주공이 정벌하였습니다. 여기서 삼감은 은나라가 망하고 은나라 왕자인 무경이 녹보로 봉해진 은나라를 감시감독하던 관숙, 채숙, 곽숙을 가리킵니다. 회의는 서기 전 1236년에 단군 조선에서 봉한 제후국입니다. 이때만 해도 주나라는 초기이므로 정세가 아직 불안하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 전 1115년부터 서기 전 1079년까지 주나라 제2대 성왕이 3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114년 정해년 단군조선 제25대 솔라 천왕 37년에 기자가 서화에 들어가 인사를 사절하였습니다. 여기 서화는 곧 태양산맥 서쪽 지역이 됩니다. 서기 전 1105년 병신년 단군조선 번안 제34대 노단 때 북막이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노일소를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북막은 북쪽 사막에 사는 부족을 가리킵니다. 서기 전 1100년경부터 서기 전 800년경 사이 그리스의 암흑시대입니다. 서기 전 1078년부터 서기 전 1053년까지 주나라 제3대 강왕이 2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066년 을해년 단군조선 번안 제36대 모불대 번안 땅에 감성을 설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1062년 김효년 단군조선 제28대 추로 천황 원년 가을 7월 임신월 백악산 계곡에 흰사슴 200마리가 무리지어 놀았다고 합니다. 백악산은 당시 단군조선의 수도가 소재한 상춘, 지금의 장춘 즉 백악산 아사달에 위치한 백악산입니다. 서기 전 1052년부터 서기 전 1002년까지 주나라 제4대 소왕이 5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047년 갑오년 단군조선 번안 제37대 을라 8년에 주나라 왕 하서기 전 1052년부터 서기 전 1002년가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나라 왕 하는 곳 제4대 소왕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주나라도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천자국임이 입증됩니다.
주나라 왕은 천자이고 번하는 천왕격의 천왕의 비왕이므로 위계질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왕 아래 천군,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의 순이므로 천자는 천국의 제후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의 봉작인 것입니다.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왕이 된다라고 홍범구주 건용황극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부모로서 왕도를 펴는 벼슬인 것입니다. 신에게 제를 올리는 권한은 소위 제사장이 되는 천군 이상이 됩니다. 천공은 천국의 천재나 천왕에 의하여 봉해지는 공작이며 천우는 천국의 후작, 천백은 천국의 백작, 천자는 천국의 자작, 천남은 천국의 남작입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도 공작, 후작, 백작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동양에서 전파된 봉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봉작은 천자 황제 헌원 등의 경우처럼 이미 배달나라 시대에 있었으며 그 이전에 한국 시대에 풍백, 우사, 운사의 3사와 5가의 직책이 있었는 바 주로 이들 계급에 있는 인물들이 공후, 백자, 남의 벼슬에 봉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봉작을 총칭하여 한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말기에 한웅은 서자부 대인으로서 한인 천재의 특명으로 천왕으로 봉해져 호족과 웅족의 난을 진압한 것이 됩니다. 대인은 지방왕 천하왕이 될 수 있는 제후 아래 중앙조정의 관리에 해당합니다. 서기 전 1030년경에 다윗왕의 히브리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왕은 서기 전 1030년부터 서기 전 990년경까지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1027년에 주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남방불교가 아닌 동방불교에서 석가부처의 연대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1973년에 불기 3000년이 됩니다. 서기 전 1012년 기사년 단군조선 번안 제39대 등나 때 이극회가 소련, 대련의묘를 세워 3년상 제도를 정하여 이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소련과 대련은 공자보다 약 1700년 이전인 서기 전 2180년경 인물로서 공자가 효의 대명사로서 동의의 아들이라 극찬한 인물입니다. 서기 전 1001년부터 서기 전 947년까지 주나라 제5대 모광이 55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때 주나라 모광은 동방의 제후들을 나누어 서원왕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명하였습니다. 서원왕은 서기 전 1236년에 단군 조선에서 봉한 제후국인 서국의 왕으로서 주나라를 공격하여 황하 이남의 500리의 땅을 차지하고 36국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주나라도 어쩌지 못하여 주나라 제후국들과 동이족의 나라 36국이 서국을 종주국으로 삼도록 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서국의 전성기는 서기 전 680년경 초나라 문왕에게 수도를 점령당할 때까지 약 3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그리스 도시국가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원시 가나안 문자의 후신으로 페니키아 문자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인도 유럽 어족 인도이란 어파 이란 어군이 형성되었습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인도 유럽 어족 인도이란 어파 이란 어군 스키타이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바이킹이 등장하여 서기 700년경 북유럽, 서기 1000년경에 영국에 진출합니다. 서기 전 10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갠지즈강 유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